자, 국회의 권한이네요. 자, 국회의 권한. 처음에 이제 법률 최정권. 자, 정부의 법률안 채출권이 의원 내각 최정 요소인지 긍정. 아까 봤죠? 자, 국회의원과 정부는 자, 법률안을 채출할 수 있으며, 자, 정부의 법률안 채출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요소이다. 자, 좀 전에 봤던 거 뭐가 있었죠? 자,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죠? 거부권. 자, 이거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대표적인 대통령제 요소라고 했죠. 국회의 독단적인 입법을 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자, 대통령에게 인정된 거니까. 자, 대통령제는 자, 의회와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엄격하게 분리하한 걸 이제 원칙으로 하죠. 대통령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에 법률안, 독단적인 법률안 이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대통령제 요소이다. 자, 그러나 이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그렇죠. 이건 엄격한 분리가 아니죠. 대통령과 의회. 요 정부에서도 이제 법률 제출하는 거 이제 입법에 관여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의원 내각제. 자,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행정부가 일원화되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의원 내각제 성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자, 국회 입법 절차. 자, 종합 문제네요. 자, 의결 정족수. 자,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자, 일반 의결 정족수. 자, 제적이 300명이면 자, 그럼 출석이 280 있어요. 찬성이 140. 자, 부결. 자, 언제 한번 본것 같죠? 앞에서 한번 봤죠? 자, 제적 과반수. 자, 반을 넘는 수. 출석 과반수. 자, 반을 넘는 수. 반을 넘는 수. 초과하는 수를 의미한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출석 280. 자, 출석은 이제 충족했죠? 자, 찬성 280 중에 140, 141명. 자, 이번 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자, 300명의 출석 280, 찬성 142명. 자, 이 법률은 부결된다. 자, 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니까, 자, 출석 의원 과반수 안 됐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부결된다. 자, 뒤에 보면 이제 가부 동수인 땐 부결된 걸로 본다. 자, 가부가 동수면 부결. 자,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 요구할 수 있는지. 자, 수정해서 제의 요구할 수 없다고 봤죠. 자, 국회에서, 자, 빼놓네. 자,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 중, 자, 위헌 논란이 있어. 자, 대통령이 국회 제의를 요구하는 경우, 자, 이 조항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제 제의를 요구할 수 없죠. 자,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 대통령은 법률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자,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질문이죠. 자, 법률안 일부에 대해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자,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는데 이렇게 일부나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하면 그 법, 에 대한 내용이 또 많이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아예 다른 의미가 될수 있으니까 그법 조항에 법 전체가 그래서 입법자에게는 이제 수정하게 맡기는 거죠. 뭐 제의 요구하는 이유는 자 그래서 대통령은 일부에 대해 그리고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자 국회 폐회 중에도 자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긍정인데요. 자 예외가 있죠. 임기 만료 폐회 중에는 안 된다. 이제 법을 먼저 볼까요? 자, 헌법 53조에 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자, 이 기간 안에 자, 이의가 있을 때 자, 대통령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1대 국회, 자, 24년. 자, 24년까지, 2024년이 임기 만료. 자, 제388회 국회. 자, 임시회는 자, 2021년 7월 3일까지네요. 자, 의결되어 자, 6월 27일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자,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7월 4일 국회의 제의 요구를 할수 있다.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죠.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폐회 중에도 네, 또한 같다. 자, 15일 이내죠. 자, 의결되어 정부에 송달된 후 이송되어 자, 15일 이내. 15일 이내고 자, 임기가 만료된 것도 아니니까 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폐회 중에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임기 만료? 임기 만료 중에는 제2할 국회가 없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견해가 될 때죠. 자, 임기 만료. 자, 임기 만료로 폐해 중인 경우. 제2 요구 가능하냐? 자, 이런 견해 대립이 있어요. 자, 제2할 국회가 없으니까 그냥 법률로 확정된다. 자, 1설. 자, 2설. 아니다. 제2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제2할 국회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제2하고 싶은데. 이거 법률로 임기 만료니까 법률 폐기다. 폐기된다. 뭐 아니면, 자, 다음. 임기 만료니까 다음 이제 입법기가 시작되겠죠? 자, 다음 회기에서 제의 요구하면 된다. 자, 제의를 요구하자. 다음 회기에 제의 요구. 자, 이렇게 뭐, 쭈루룩 서리, 이렇게 견해 나뉘죠? 어쨌든, 자, 입법기 되니까 이건. 자, 임기 만료 전에는 폐해 중에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임기 만료 폐해는 아니고, 자, 임기 만료 전. 폐해 중에도 대통령은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회기 계속의 원칙이, 자, 임기 만료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도 적용되는지, 자, 이건 절대 안 되죠. 자, 이거 헌법 규정뿐만 아니죠. 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자,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았느냐 한다. 자,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이고요. 다만, 자, 국회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 20대 국회. 자, 20년에 임기가 만료된. 자,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 자,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다. 임기 만료될 때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자, 의결 정족수. 자,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 의결 시 법률로 확정. 자, 이렇게 의결이 있으면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 의결 있으면 의결과 동시에 자, 법률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포가 필요 없다. 자,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자,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어요. 자, 국회가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자, 그 법률은 그 바로 법률로서 확정되는 것. 대통령은 더 이상 제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공포가 공포에 의해 법률로 확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의결을 하면 바로 법률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제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공포가 법률로 확정된 요건이 아니죠. 이렇게 의결하면 바로 법률로 확정돼요. 자, 본회의 위임 없이, 자, 의장이 법률안 정리한 게, 자, 입법 절차 위반이냐, 위반 안 된다고 봤어요. 자, 다만, 이제 실질적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법 절차 위반이라고 봐야겠죠. 자, 국회의장이, 자, 본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한 경우, 자, 그러한 정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었다면, 자, 본회의 명시적인 이임이 없다 하더라도, 자, 입법 절차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국회의장이 뭐, 조항에, 자, 법 조항에 뭐 자구라든지 이런 게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 뭐 법의 좀 형식이나 체계 같은 거. 자, 그런 거 의장이 정리하는 건 일단 의장이 또 정당한 권한이죠. 그러니까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입법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 요구. 자, 법률 제의 요구 15일 이내 폐해 중에도 가능하고 좀 전에 봤죠? 자, 임기 만료 폐해는 견해가 대립한다. 네, 좀 전에 봤었어요. 헌법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 폐해 중에도 또한 같다. 의결된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자,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데, 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자, 이 15일 이내 국회로 환부하고, 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국회의 폐해 중에도 같다. 다만, 국회 임기 만료 때는 견해 대립이 있었지, 아까.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의 요구할 수 있는지. 자, 아까 이거 조항도 봤죠, 같이. 자,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일부나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하면, 네, 대통령이 너무 많이 입법에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자, 일부나 법률 일부 수정 제의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자, 국회가 재의결을 하여 확정된 법률의 공포. 자, 아까 공포 1차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했죠. 자, 1차 대통령. 자, 1차 아까 제의 요구 없으면 바로 이제 공포하고. 자, 2차는 국회의장. 자,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 이게 재의결을 했어요. 국회가 재의결을 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자,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자,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는다. 자, 바로 재의결 했다고 바로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도, 자, 정부에 이송된 후, 네,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게 돼 있는데, 자, 5일 동안, 5일 이내 안 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는 거예요. 여기 또 헌법에 있죠. 자, 대통령, 자, 이렇게 제4항과 제5항 규정에 의해 확정된 법률, 자,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된다. 자, 제5항, 재의결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자,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자,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국회의장이 공포권을 갖는 거예요. 재의결 됐다고 바로 국회의장이 공포권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공포권을 갖는다. 재의결 시에도. 자,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종합 문제네요. 자,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자, 85조. 자, 의장은 다음 각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위원회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자,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심사기관 정해서, 자, 천재지변, 전의사변 또는 예충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의장이 각 회원에 합의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 위원회가 이원 없이, 자,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중간보고를 또는 다른 위원회 회부하거나, 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기간, 심사기간을 지정해서요. 지정해 뒀는데, 자,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 위원회가, 이제 바로, 이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권상정 권한인데요. 자, 볼까요, 이제. 자, 의장의, 자, 이런 직권상정 권한이, 자, 비상정, 예적 의사조치에 해당하는지, 예, 맞죠? 자, 여기 사유가 보면, 이제, 천재지변, 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거 두 가지 사유가 없어요. 아, 비상적, 아주 예외적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비상적 예외적 의사처에 해당한다. 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자,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 상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자, 이에 가지는 권한으로, 자,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자, 의안 심사에 관하여, 자, 위원회 중심지를 채택하기는 우리 국회에서는, 자, 비상적 예외적 의사처에 해당한다. 저 의안 심사에 관해서, 예, 우리 예, 위원회 중심지를 택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도록 하니까, 자, 그것에 대한, 자, 비상적 예외적 의사 절차에 해당한다. 자, 제적 가반수 요청 시, 자,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해라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이것이 진정 입법 부작이냐 부진정 입법 부작이냐 있는데, 진정 입법 부작이다. 자, 국회법 82조 제1항에, 자, 국가 제적위원 가반수가 의안에 대해 심사기관을 요청하는 경우, 자, 국회의장이 그 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 자, 이는 입법자가 재정위원 가반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는 비상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공백이 발생한, 자,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보려면 원래 있던 법이 좀 불완전, 불충분해야 되는데, 자, 재적 가반수 요청 시 의무적 직권상정 규정, 이런 거 앞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사유, 자, 직권상정 사유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비상적 예외적 상황에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최적 가반수 요청 시 의무적으로 직권상정 규정, 이거 터라,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이게 불완전 불충분이 아니라 아예 이건 진정 입법 부작이다. 아무나 입법을 하지 않는 거다. 자, 지금에서 진정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자, 직권상정 지정사유 제한하는 것이, 자, 국회의원의 심의 표고권을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심사기관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 이어서의 법원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자, 그렇죠. 이 심사기관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이 본회의에서 법원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죠. 자, 게다가 이 직권상정은 또 권한이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이걸 권한을 행사해야 바로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재량이니까, 의장이 재량이니까 이렇게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심사기관 지정 사유 요거 제한하는 건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제한하지 않는다. 자, 제적 가반수가 요것이, 자, 심사기관 지정하고 본회의 부의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냐? 자, 아까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봤는데요. 자, 그 헌법상 의무가 있어야 헌법적 의무가 있어야 진정 입법 부작위가 이제 위헌이 되겠죠. 자, 헌법의 명문 규정. 자, 해석상 재정의원 가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자, 국회의장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본회의 부의에 따른 헌법상 의무가 도출되지 않겠죠. 우리 명문 규정에도 없고 헌법 해석상 이런 의무가 도출되지도 않는다. 자, 위원회의 위안 제출 권한이에요. 자,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자, 위원회는, 자,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안, 자,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 해당 의안은, 자,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자, 이렇게 국회법 조문이었고요. 자,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 자, 수정동의는 30명 이상이 찬성을 요한다. 자,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자, 그 안을 갖추고 이후로 30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사여 미리 연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30명. 이것도 또 외우기 힘들죠. 네. 예전에 또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가 또 이렇게 한번 외워보래요. 3. 자. 자, 폐. 수. 이렇게 해서 이게 3. 30인. 자, 자는 자격심사. 자, 폐는 폐기된 법률안, 의안. 자, 폐기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자, 수정, 동의. 마지막 수는 수정, 동의. 자, 자격, 3자, 폐수.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3, 30인. 자, 자격 심사. 폐, 폐기된 법률안.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자, 수, 수정, 동의. 자, 이렇게 30인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3자 폐소 이렇게 딱 외우시고 딱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의원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자, 그 안을 갖추고 30명의 찬성형과 연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다만 예산안, 자, 의원에 대한 건 30인,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50명이다. 이것도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50인. 자, 수정안의 표결 순서. 자, 이게 또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하고, 자, 의원 수정안이 있으면 의원 수정안 먼저 하라. 자, 같은 의제에 대하여, 자,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자,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자,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나와 있죠. 표결 순서. 자,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자,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자,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으면, 자,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자, 이것도 국회법 조문 문제였고요. 자, 수정 동의 요건으로, 자,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의 판단. 자, 요거는 이제 법적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눠졌었는데요. 자, 원안 심사 시 수정한 내용도, 자,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게 법적 의견이었죠. 자, 수정 동의 요건으로 규정한, 자,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의 직접 관련성은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자,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자,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절차에서, 자,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좀 가정적으로 왔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 자, 이 국회법 보면 수정동의, 자, 의안에 도한 수정동의는, 자,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와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네, 원래 원안과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 의견과 법적 의견이 아니었었죠.
자, 반대 의견은 뭐라고 했냐? 자, 수정 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자,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자, 취지 사이에 직접 관련성. 자,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에 직접 관련성. 자,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에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이 반대 의견은. 저 이렇게 세 가지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수정안으로 볼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엄격하게 봤으니까 수정안으로 보기 힘들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법적 의견과 그래서 차이가 있다. 자, 법적 의견은 원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자체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렇게 수정 동의, 그럼 이렇게 인정하면 수정 안으로 보기 쉽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위원장의 입법 예고 의무. 자, 2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 자, 위원회 위원장은 자,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자, 국회 공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예고해야 하며 자,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네, 이것도 조문에 있는 거죠. 자, 입법 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20일이 아니라 10일. 위원회에서. 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7일 이내 30명 이상. 좀 전에 봤죠? 3자 폐수. 자, 그 폐예요.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3자 폐수. 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자, 본회의 부의하지 않지만 자,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30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자, 30명 이상 자,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본회의 부의 3자 폐수할 때 폐. 그래서 30일이다. 이렇게 외우면 잘 떠오르겠죠? 자, 본회의 위원회에 의제가 된 의안 동의의 철회. 자, 본회의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자, 본회의 위원회의 의제가 됐으니까 본회의 위원회 자, 동의가 필요하다. 처리하려면. 자,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자,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자, 두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자, 발의위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자가 된 의안을 처리할 때는, 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두명 이상이 한 거, 두명 이상이 하면 이제 발의위원 2분의 1 이상이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안이 됐으면 이제 본회의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자,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증가, 세비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 증가하거나 자, 세비목 설치하는 건할수 없어요. 네, 삭감은 가능하지. 삭감은 가능하다. 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 법률안을 수정할 수 있고, 근데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니까 동의 없이라도 이게 법률안을 수정할 수 있죠. 자, 예산안은 심의하는 경우에는 자, 예산을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에서 각항의 금을 감액하거나 자, 폐지, 삭제할 수는 있다. 자, 감액, 폐지, 삭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금액을 증가하거나 자, 세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자, 늘리거나 이제 세비목 설치하는 건할수 없다. 자, 감액, 폐지, 삭제만 할수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많이 권한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요 감액이나 이제 삭감을 할수 있지만 증가나 세비목은 할수 없다. 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세비목 설치할 수 없다. 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동의. 자, 동의는 이제 움직일 동 의논을 해서 논의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래 안건에 없던 그 의안 같은 거를 제출하는 걸 이제 동의라고 하죠. 같을 동자가 아니라서 그거랑 구별하셔야 되죠. 동의, 자, 제출, 자, 우선 지정 동의, 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동의, 자, 제적 과반수, 자, 의결은 제적 5분의 3. 이것도 특별 정보 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지정하려는 경우, 자,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자, 의장은 지체 없이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자, 무기명 투표네요.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 요구 동의는 자, 제적위원 과반수 3분의 1 아니고 제적위원 과반수라고요.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자,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제적위원 5분의 3으로 의결한다. 조문 문제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180일 내에 심사 마치지 못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처리. 자, 법사위에 회부된 걸 간주한다고 했어요. 자, 위원회는 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자, 180일 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자,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자, 법제사법위원회를 회부된 것으로 본다. 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이니까 이렇게 180일 기간 내에 못 마치면 바로 그냥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걸로 간주해 버렸어요. 자, 위원회는 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자, 180일 내에 마쳐야 한다. 이 신속 처리 안건 대상에 대하여 자, 이 기간 내 18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자,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자, 재정 이나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자 공청회 청문회 자 공청회 청문회는 자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하다. 다만 축조 심사는 의원의 의결이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다. 자 재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거예요. 자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 이에 대해서는 자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나 청문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하지만 자 축조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자,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은 네, 새로 만드는 것과 아예 갈아엎는 거잖아요. 법을. 그러다 보니까 자, 축조 심사가 뭐예요? 자, 1조 1항 이렇게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있어요. 있으면 자, 이게 하나씩 1항 의결하고 자, 이렇게 쭉 보고 또 심사해서 2항 하나 의결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1항 의결, 2항도 의결하고 쭉 부르게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심의도 좀 까다롭게 하겠고요. 자,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싹 갈아엎고 새로 만들거나 싹 갈아엎는 거니까 축조 심사 이것만은 생략할 수 없다. 자, 공청회나 청문회는 예,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이제 불러놓고 의견 듣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축조 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 자, 법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축조 심사는 자, 의원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원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자,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 자, 위원회는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라. 근데 의문데 다만 자,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5항과 6항 있죠? 이렇게 두개잘 비교해 주시고요.